자, 30분이 돼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며칠이죠? 3월 7일. 7일이군요. 3월 7일 절대어 무료 줌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대어 무료 줌강좌는 대한민국 국민들 영어를 깨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30분 만에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인사도 없고 사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항상 한 5분 정도는 항상 절대 영어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영어에 논리가 없었어요. 영어에 논리가 있었던 영어 프로그램 보셨나요? 자기네들 것 좋다고만 했지 논리가 없었습니다. 절대 영어는 왜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가 15시간, 이틀 만에 영어가 되느냐?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삼무칠착입니다. 세 가지가 없고 일곱 가지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일곱 가지 착각은 홈페이지에서 보면 되시고요. 삼무는 제가 늘 반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께. 왜 반복을 시키느냐? 이 논리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귀에 딱지가 익히도록 제가 이끌어드립니다. 논리가 도면이 돼야 내 몸에 논리로 무장이 돼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없는 산모현상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산모현상. 산모현상. 자, 첫째, 다 아시는 거지만 자꾸 하면은 거기서 진짜 뭔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없는데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없는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 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없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무슨 종합용어, 무슨 무슨 기본용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안한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영어에서 한글로 한이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대학 교수들은 천동설설에 지동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한 거 자체는 절대 해서는 안될 공부예요. 한국인들은. 원래는 영어에서 한글이 맞습니다. 그걸 A플랜이라고 그러고요. 절대 영어는 B플랜입니다. A플랜을 안 하고 왜 B플랜을냐? A플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플랜이 뭐냐면 영어에서 한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5살 이전에 미국에 가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어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그게 A플랜입니다. 근데 99.9%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B플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B플랜이 뭐예요? 한국 언어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B플랜으로 해야 되는데 A플랜으로 공부해 버렸던 거죠. 여전히 안 맞는 거죠. 미국에 가서 5살 이전에 가는 애들만 가능한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를 했으니 영어 박사학위를 받아도 말이 안 돼요. 영어 박사학위나 토익 만점짜리나 영어로 말하는 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전 단언을 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임상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영어에서 한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없는 겁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이거죠. 자, 따라합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두 번째 없는 건 뭐냐면, 그럼 한글에서 영어로 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 김영석 박사가 우연히, 뭐 우연히는 아니겠죠? 십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통해서 우리말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하면 되잖아요.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하는데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말 사수로 했더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여섯 개 패턴 있다는 걸 잡아냈죠. 그래서 이게를 수학의 구구단처럼 이것만 하면 수의 셈이 자유롭듯이, 그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말 서술어에 있었는데 우리는 영어 문장만 말도 떠듬떠듬 못하면서 화스럼 영어 문장 가지고 독해한다고 자빠졌으니 뭐가 되겠냐고요. 그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 6PA죠? 지금까지는 6PA가 없었던 거죠.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 없이 수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 6PA가 없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없는 건 뭐냐면 그 60회를 가지고 1%의 학과 99%의 습으로 계속 습으로 휘몰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60회도 없었지만
한글에서 영어도 안 했지만 영어를 1% 하게만 몰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 박사 이름 받아도 영어 안 됩니다, 진짜로. 뭐 내공이야 인정해야 되죠. 그 기법. 근데 이게 쓸모없는 내공이죠. 영어 박사학위나 토익 만점짜리나 내신 1등급은 다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하는 쓸데없는 영어를 한글로 이해하는 위주의 공부였거든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쓸모없다는 얘기죠. 이게 산모현상인 겁니다. 항상 이 산모현상을 항상 논리로 무장화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첫 번째 패턴은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이렇게 된 의문문은 무조건 의비준화로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이 절대에서는 의문문 위주로 합니다. 왜 의문문 위주로 하냐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화잖아요. 대화는 묻고 답하는 거야.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이 육하원칙을 넣어서 물어보면 무조건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돼요. 너 점심에 못 먹었어? 짜장면. 어디 살아요? 서울. 몇 시에 왔어? 7시. 못 타고 와서 택시.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돼요. 너 뭐 공부할 거 없잖아요. 육하원칙이 없으면 짜장면 먹었냐? 네. 택시 타고 왔니? 아니요. 서울이 집이야?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돼요. 즉,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질문만 남았잖아요. 따라갑니다. 질문만 하자. 질문만 하자. 아니, 영어로 질문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듣고 발음 나중 문제예요. 나는 또 질문을 해야 의사소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끊임없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질문하면서 귀가 트듯이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면 거침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난사를 해야 돼. 난사. 기관총 쏘듯이 난사를 해야 돼. 그럼 처음에는 안 들려 대답하는 게. 그 과정을 자꾸 겪어서 넘어가야 돼요. 들리는 과정으로. 근데 질문도 안 하고 버젓이 독해만 하고 이제 있다가 들리지 않아요. 뭐 안 들리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럼 질문만 하는 겁니다. 질문만 하는 것 중에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너희 아버지 의사이시냐? 명사이다죠. 너 어제 부산에 있었냐? 장소에 있다죠. 네 방은 왜 이렇게 더럽니? 형용사다. 세 가지 뉘앙스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패턴은 그 세 가지가 아니야. 너 언제 여기 왔어? 너 언제 여길 떠날 거야? 너 점심에 뭐 먹었어? 너 언제 학교에 가니? 이런 등등 수천 동사는 다 일반 동사입니다. 아까 비동사 패턴은 25%를 차지해요. 수천만 영어 문장에. 그리고 일반 동사는 몇 프로에? 70%를 차지합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세 번째 5% 중에 5%를 가지고 나눠 가져요. 뭐가? 따라합니다. 진행형. 진행형.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태. 어문사 주어. 어문사 주어. 요 네 개의 거시기들이 5%를 나눠 갔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네, 오늘은 진행형을 위주로 합니다. 진행형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웠는데도 왜 말을 못하냐면 영어 문법을 영어 문장 속에서 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영어를 이해하는 한글로 이해하기 위한 문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특수한 사람을 빼고는 뭐 독해란다든가.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영어 문법을 우리말 문장에는 넣어서 그냥 말해보면 끝나는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배우고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진행형이라는 게 뭐냐면 진행형 공식은 따라합니다. be 플러스 동사야 ing. be 플러스 동사야 ing. 왜 적용하는데 언제? 우리말로 곧 동사에 곧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나는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것만 우리말로 인지하면 돼요. 아, 나 이거 진행형으로 말하면 되겠네. 그러면 be 플러스 동사야 ing. 동사 부분만 먼저 해봐요. 나는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동사 부분만. Was studying 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저절로 나와요. 동사만 잡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다. Was studying. Was studying. 그 아이는 자 주어도 필요 없어요. 비동사만 합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어요. Was crying. Is crying. 그들은 가고 있지 않아요. Are not going. 그들은 가고 있지 않아. Are not going. They are not going. 다 같이 are not going. Are not going. Are not going. Are not going.
자, 이거를 의문문이면 아가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돼. 그들은 가고 있나요? Are they going? Are they going to Are Seoul? Going? Seoul? Yeah. Are they going to Seoul? 그 아이는 방 안에서 울고 있나요? Is the kids crying in the room? Is the kids crying in the room?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회화 문법은 영어 문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계 뭐 관 네 가지 과정법은 안 뭐 뺀다 치고 다 같이 진행형. 진행형.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수동태. 영어 문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별것도 아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우리 말에 넣어서 그냥 말해 보면 돼. 그럼 나머지 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간접문 이런 건 다 뭐냐? 그냥 요령만 알고 내가 바로 써먹으면 되는 거죠. 문법이 아니고 공식이 없는데 무슨 문법이에요. 그건 상식이지. 이해되셨죠? 영어 문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명숙 박사가 정의를 내렸어요. 영어 문법은 세 가지. 추가한다면 과정법. 왜? 공식이 있잖아요. 과정법은 과정법 과거다 그러면 if, 주어, 과거, 동사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건 좀 몇 번만 해보면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러면 진행형이 들어간 의문문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의비주똥나. 의비주똥나. 어제 똥은 동사의 ing를 말합니다. 자, 일부러 텍스트를 안 보여드립니다. 암산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자, 의비주똥나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말을 잘 들으십시오. 한 번 이상 말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했는데 우리말 뭐라고요? 뭐라 이건 벌써 안 돼 있는 거. 우리말을 잘 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우리말을 바로 영어로 해야 되죠. 그들은 왜 울고 있었나요? Why were they crying? Why were they crying? Why were they crying? 다 같이 Why were they crying? Why were they crying? 제가 음성으로 하신 분은 음성으로 유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이 먼저 말해버리면 못하는 분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인정이 된 거니까 근데 안 들리면 혼자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why are they crying? Why are they crying? Why were they crying? Why were they crying? 그들은 왜 울고 있나요? Why are they crying? Why are they crying? 그렇죠. 다 같이 why are they crying? Why are they crying? Why are they crying? 너희 여동생은 왜 울고 있었냐? Your sister is crying. 너희 여동생은 왜 울고 있어? Is your sister? No. 너희 여동생은 왜 울고 있었니? Why is your sister crying? 네, 고개 흔들면 아니죠? Why was your sister crying? 다 같이 why was your sister crying? 그렇죠? Why was your sister crying? 한 번 더.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시작.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그거를 물결을 타면서 최고로 빨리 하시면 영어의 완성입니다. 시작. Why was your sister crying? 그 대신 네 여동생은 왜 울고 있었냐고 감정을 넣어서 물어봐야죠. 시작.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야, 네 여동생은 왜 울고 있었어? 감정 넣어서 말하는 감정 없이 말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자, 발음의 액센트를 줄이고 부드럽게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자, 발음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을 제가 10만 원 받고 가르쳐드는데 그냥 가르쳐드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3일 굶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3일 굶은 것처럼 자, 해볼까요? 자,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Crying만 들려. Why was your sister crying? 이렇게. Why was your sister crying? 미국 애들이 막 영화 보면 말할 때 거의 안 들리잖아요. Why was crying?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얘네들 못 듣게. 응? 애들이 못 알아듣게 하자고요. 다 같이.
Why was your sister crying? Why was your sister crying? 자, 그녀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 Where is she going? 그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발음하면 떼떼떼떼떼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뭐가 나요? 부드럽게 Where is she going? 최대한 빠다 먹은 것처럼 Where is she going?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 옛날에 웃으면 보기가 어우 나 밥 먹었어 이게 정상이에요. 미국에 갔다 오면 그 뉘앙스가 탈 수밖에 없어요. 어우 나 밥 먹었어 이게 맞아요. 그 비아냥 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넌 왜 웃고 있니? 일단 laugh죠 laugh. 비 요즘 안 좋은 뜻이에요 laugh. 넌 왜 웃고 있니? Why are you laughing? 아직도 거세요. 진짜 Why are you laughing? 그러니까 화장하듯이 Why are you laughing? 너는 그때 수학 공부 너는 그때 수학 공부하고 있었니? Oh. 5초가 지났네 벌써. Are you studying math? 너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니? Are you studying math that time? 너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니? Were you studying math that time? 어, were you studying then? 시작. Were you studying then? 그녀는 누구와 춤을 추고 있었나요? Who is dancing? With whom 해도 되고요. Who 한 다음에 끝에다가 with를 넣어도 돼요. Who is dancing with who? 안 한다. Who was dancing with? 이렇게 하면 돼요. Who was that? 다 같이. Who was dancing with? Who was dancing with? 뒤에 달아도 되고 with whom was she dancing? With whom was she dancing? 자, 다시 한번 Who was dancing with? 그녀가 무엇을 먹고 있었지? What food? 그녀가 무엇을 먹고 있었지? What food was she eating? 그러면은 그녀는 무슨 음식을 먹고 있었지? 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건 뭐예요? 그녀가 무엇을 먹고 있었지? What was she eating? 그렇죠. 다 같이 What was she eating? What was she eating? 너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있었니? C 가지고 해볼까? C 보다 C. What? 넌 그때 뭘 보고 있었어? What were you singing? 그렇죠. What were you singing then? 시작. What were you singing then? 자, 잘하고 가십니다. 자, 김양선 박사가 주문하는 건요. 0.1초 사이에 나와야 돼요. 바로. 그래야 7, 8이 50명이 나오듯이. 뭐, 이 생각하는 순간 건 영어가 아직 안 된 거죠. 자, 너는 그들은 그때 어디로 여행하고 있었나요? 여행하다, travel. 그들은 그때 어디로 여행하고 있었나요? Where were they
traveling. 그렇죠. Where were they traveling then? Then. Where were they traveling then? Where were they traveling? 그들은 왜 싸우고 있었나요? Why were they fighting? 야, 내가 왜 울고 있었지? 내가 어젯밤에 왜 울고 있었지? Why was I crying last night? 그가 여기로 오고 있냐? Is he coming here? 너는 그때 누구와 말하고 있었냐? Who? 미국 사람 미국 가버리겠습니다. 기다리다 입만 오물거리고 있어가지고. Who is talking then? Who are you talking with? Who are you talking with? 그때 너는 그에게 뭘 주고 있었냐? 그때 너는 그에게 뭘 주고 있었니? What did you give him? 다 똑같은 거라는 거 아주 똑 100%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넌 그에게 뭘 주고 있었냐? What were you giving him? 왜 그는 그녀를 때리고 있었니? Why was she hitting him? 왜 그는 그녀를 때리고 있었나요? 그녀를. Why was he hitting her? 제가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정확할 때는 천천히 하세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녀를 때리고 있었나요? Why was he hitting her? 말을 만든 다음에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Why was he hitting her? 맞아. 분명히 말씀드려요. 찾는 과정에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두 번, 그 다음에는 다섯 번 이상을 빨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농구하고 있었나요? 천천히 또박또박. 너는 농구하고 있었니? 천천히 또박또박 이게 한 단어처럼 들리도록
빨리. Were you playing baske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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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 아들이 꼭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야 연음이 형성이 돼. Were you playing basketball? Were you playing basketball? 자, 찾을 땐 또박또박 찾고 나선 빨리 그들은 어디를 네. 가고 있었나요? 어, where were they going? 또박또박 확실하게 해야 빨리 하는 게 이게 형성이 돼. Where were they going? Going to 해도 좋고 where were they going to? Where were they going to?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찾다가 look for의 수거죠. Look for.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What was she looking for? What was she looking for? 자, 또박또박 찾았으니까 빨리 합니다. 시작. What was she looking for? 자, 올라가는 부분은 정확히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느냐?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걸 올라가는 거예요. What was she looking for? 다시 맨 올라가고 100m 정도 올라가고 높이 looking이 한 50m 올라가고 What was she looking for? 야, 너 뭐 생각하고 있어? What were you thinking? 목소리는 낮추면서도 액센트는 크게 줘. What was thinking? 목소리의 강함을 입 안에서 내장하라. What were you thinking?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 Why are you thinking so? 또박또박. Why are you thinking like that? 자, 너 그녀를 사랑하고 있냐? Are you loving her? 자, Are you loving her? 근데 원래 이 진행형으로 만들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Have, live, love, like. 동사 like. 자체가 항상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다는 사랑하고 있다가 유지되고 있어요. 아. 상태 동사라고 그래. 상태 동사. 상태 동사. 그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he is living이 아니라 he lives in Seoul 하면 돼요. 그런데 아. 그런데 강조하려면 진행형을 써야 되겠죠. 영화 제목 Falling in Love. I am falling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I am falling in love. 이건 my, I love. 이래도 되는 건데 강조하려면 물론 진행형을 해도 뭐 상태 동사를 진행형으로 쓰면 안 된다. 틀리다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은 안 쓰는데 강조하려면 쓴다 이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별일이 없으면 현재 완료를 또 폭발시키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학습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10명 이상 2, 3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 인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하고 30분 하는 것 같고 너무 즐거워요. 자, 국민영어 일깨우기 30분이라도 하는 게 좋고요. 교재 인강이 다 있으니까 문의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